희망을 담아 꿈을 꾸는 새로운 직업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직업들이 있는데요. 해외의 다양한 직업인의 활동 모습을 통해 새로운 직업 세계를 체험해볼까요? 셜록 홈즈, 명탐정 코난, 소설, 영화, 만화 속에서나 존재하던 사립탐정이 현실에도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민간 조사원이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사소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집안의 다양한 물건들. 가정 내 영유아 사고가 급증하는 요즘,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 제거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장치를 설치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원, 바야흐로 애완동물 500만 시대.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동물 학대와 유기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국에는 동물과 주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생 친구로 남도록 돕는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물론 학대와 방치 등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입니다. 함께 생산하고 함께 판매하고 이익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 또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인데요. 이러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입니다. 협동조합의 발원지인 영국의 사례와 국내 직업인을 통해 직업 세계를 탐구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외에는 이미 정착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직업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새로운 직업으로 소개될 텐데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더 큰 꿈을 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신직업 발굴은 계속될 것입니다.